그날 오후. 네. 아이 많이 땄네. 오, 많이 땄지. 나오나 보네. 산에 나갔던 남편 윤일 씨도 그새 집에 돌아와 있다. 네가 봐 아는데. 잠깐 사이 쌀이 버섯을 자루 가득 싣고 왔다. 이거 끝나고 송이죠. 옛날 같이 이게 크도록 돼서 이게 이건 좋은 거야 이거. 배가 안 아파. 요리하는 영순 씨 손끝에 다시 흥이 실린다. 무조건 잘고 무조건 굵고 그러는 게 아니야. 데친 쌀이 버섯에 고추장 양념을 넣고 버무려 먹는 비수구미의 별미. 영순 씨가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이다. 맛있다. 지금은 나와서 흠이 솟아봐. 남편 윤일 씨 오늘 산으로 나선 보람이 있다. 도시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들을 철마다 맛보고 사는 즐거움. 고기 씹는 맛이지? 맛있어. 비수구미에 사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늦은 오후. 아들 복동 씨가 분주하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로 했다. 이런 날 닭 잡는 일은 복동 씨 몫이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닭 잡는 일만큼은 어머니 영순 씨보다 한 수 위란다. 계속 이제 우리 특별한 애들 어머님이 팀을 잡으시다가 이 닭이 한번 눌리셔가지고 잘 안 잡으시려고. 이 닭은 이제 이게 죽은 줄 알고 이제 놔두고 이제 다른 분리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그놈이 이제 들끓으면서 불 죽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엄마 따라서. 그 이제 죽은 줄 알고 가만히 이제 소평을 우리 있다가 그놈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놀러서가지고. 기다리던 손님들이 도착했다. 이모야. 이모 오랜만이네. 네. 오셨어요? 어. 경부가 와도 그냥 벗은 발로 쫓아나오지도 않아. 어, 고생하네. 멋진 아줌마. 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뭐 시간이 있으셔? 일부러 휴가 냈지 뭐. 아, 휴가. 예. 처형네 가족들에게 대접하려고 손수 닭 백숙을 장만해낸 복동 씨. 유정난 품은 시암탈기다. 처형네 가족들은 복동 씨에겐 유난히 특별한 인연이다. 아이고, 장사방 이리 와, 지난다 하자. 총각 시절 처형의 소개로 아내 숙자 씨를 만났다. 아 이거 이리 와. 참 나랑 이게 얼마 만에 이게 한잔 하는 거야. 아유 뭐 제가 혼자 저걸 나무는 저 혼자 뭐 같이 이렇게 지금 있어도 진짜 술 한 잔 여기 오면 맨날 바빠가지고 바쁠 때 오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네, 감사합니다. 퇴직인데 퇴직하면 자주 여 처제들한테 알바 해주러 와야죠. 식당에 우리 집 사람하고. 귀한 사돈들 대접할 요량으로 영순 씨도 베스찜을 준비했다. 자, 이것도 한번 잡숴봐. 뭐예요? 내가 베스 잡아온 거야. 아유, 예? 어머나, 웬일이야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베스 잡아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사돈 왜 이걸 우리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가시면 못 드셔보잖아. 나는 잡아먹으면 되고. 예, 그건 진짜 정답이에요. 가도 못 먹잖아. 좀 그럼 나물만 잡지 마세요. 맛있다. 맛있다. 고기 잡숴봐. 고기. 예, 고기 먹읍시다.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들 복동 씨와 며느리 숙자 씨가 비수구미에 들어온 3년 사이 사돈들의 왕래가 잦아진 덕분에 부쩍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 1년에 한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나물 하러 오고 저번에 놀러 한 번 오고 또 이번에 또 오고 한 세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년에. 이제 연설하시니까. 예. 연설에 실컷 다니는 거 젊었을 때 못 다녔어. 이제 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도 다 컸지. 어머님도 다니세요. 나물 하러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또 너네가 돈으로 힘들고 부어질래니 내 힘이 딸리고. 그래도 어머님 다니셔야 돼요. 그래도. 아유, 그런 줄 알면서도 못한다. 사람 좋아하고 어딜 가나 유쾌한 기운 몰고 다니는 영순 씨도 여행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좋아요. 아, 조금 좀 센 거 밖으로 나와? 나도 다니 저렇게 다니. 아, 잘한다. 나도 나가면 저렇게 다닌다고. 더 잘 놀 수 있는데. 다만 그 기회가 흔치 않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복동 씨는 처음 비수구미에 들어오면서 5년 안에 식당 일을 모두 물려받고 부모님을 읍내로 모실 계획이었다. 영순 씨는 그 계획을 누구보다 반가워했다. 그런데 뜻밖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금방 친해가지고 활달아가셔가지고 금방 친해지는데 저희 아버님은 또 활달하시지 않아서 사람을 금방 친해지지를 못해요. 좀 시간을 두고 사람을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시라 방법이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볼일 볼 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해서 볼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상책이죠. 뒤늦게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노릇.